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원초등학교의 아빠, 그리고 삼형제를 키우고 있는 아빠 김민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영혼에서 하나님의 영혼으로 되어 지금 현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지금 영혼을 이끌고 가고 계신지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첫 아이가 2017년도에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와 함께 세상의 화려한 교육보다는 하나님의 교육,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아이를 만들자, 아이에게 그런 교육을 심어주자라는 마음으로 영훈초등학교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생각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륜교회가 영훈초등학교를 인수한 후에 그 전 있던 학생들도 같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열이 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 할 때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예배를 원하는 친구들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게 해라. 또 성경을 배우는 시간에는 애매모호한 인성교육으로 바꿔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으로 바꿔라 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학교에 로고, 학교의 아이덴티티, 학교의 그런 명찰 같은 그 로고를 바꾸는 기간도 있었는데요. 그 로고가 나오기 전부터 벌써 기독교라는, 옳은 교회라는 그 재단이 있다는 이야기로 로고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로고를 보시고 어떤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뻤거든요. 전문가들이 만드셨거든요. 영훈초등학교는 단순히 아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세상의 것을 배우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영훈초등학교에서 가장 1년의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영훈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 페스티벌 때 6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뻗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내게 복주사, 주 너를 지키시며 라는 블레싱의 찬양을 그에게 올라가서 하는데, 그 교정에 그 모든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 60명의 아이들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사사기의 말씀처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지금은 어려 보이지만 그때 기도원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공부하며 하나님과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신앙은 물결과 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대가 지나면서 새로운 파도가 오고 또 새로운 생명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처럼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과 은혜와 간증과 축복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의 파도 앞에서, 그 파도는 정말로 매일매일 치는 파도고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오는 파도고 때로는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 아이들을 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하고 그 푯대를 향해서 바라본다면 절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선포하며 이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감사합니다.